데일리 아스핀 수급 포착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카본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파트너님, 이 종목은 점수가 스핀 점수가 77.3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요. 이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일 다른 이 관련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연일 우상향 패턴에 지금 신고가를 쟁취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동성화이텍과 한국카본은 언제쯤 올라갈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출발했다라고 먼저 신호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종합점수, 자, 오늘 77점을 넘었었죠. 그 이유가 11,900원의 정고점에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키는 장대 양봉이 출연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잠깐 체크해보게 되면, 자, 수주잔고 급증에 따른 매출 확대가 이제는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다. 다시 말해서 3분기 영업이익부터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좀 나올 거라고 오늘 지금 레포트가 오늘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숫자로 증명이 될 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업계의 수주잔고량뿐만 아니라 조선 3사의 이 지금 LNG의 이 LNG 수주량을 수준이라는 걸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7년까지 외형 성장에 지속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선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LNG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조선 3사가 전 세계의 이 LNG선을 모두 다 쌍끌이로 좀 다 가지고 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때에 따라 가지고 동성화이텍뿐만 아니라 특히나 오늘 장대양봉을 내고 있는 한국카본이 최대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여러분들 카본 프리레그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이 들어가는 단열 패널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주 잔고만 해도요 1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조 단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도 이 조선 3사를 이 탐방을 많이 다니면서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이텍을 좀 많이 지켜보고 또 그 앞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요. 이게 일감이 너무 많고요. 특히나 잔업을 해도 모자를 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주 잔고가 지금 1조 원이 넘는 현 시장에서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슈퍼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현재 자리는 이제는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변곡점에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종가 매수뿐만 아니라 음봉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5일선뿐만 아니라 우상향 패턴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종가에 한번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차트 포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풍력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매가 좀 쏠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CS 윈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해리스 부통령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그 지지율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건 그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4.3 약간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차트 포착 좀. 오늘 오전장만 해도요. 오늘 점수가 78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101선, 121선까지 오늘 장중에 뚫어주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왔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조금 밀리고 있죠.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뭐 나쁘냐 좋냐 그런 뜻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처럼 오히려 더 한국화본처럼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올려 붙이면 주식이라는 것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석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수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오후장이 가면 갈수록 끌어올리려고 그런 자석 효과가 있고 반대로 CS문대처럼 어설프게 올리게 되면 오히려 더 오후장에 관심이 아니라 좀 던지고 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라는 의심을 좀 두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변곡점을 만들려면 강한 추세가 나오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있죠. CS윈드는 조금 아쉽습니다. 장중에 6-7%짜리의 양봉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더 수급이 CD가 들어왔다면 지금 오늘 화려하게 지금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세계 1위입니다. 풍력타워 제조 1위를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2분기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가 전망되는데 얼마나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로 되냐. 작년 4분기에 31억 적자 그리고 1분기에 94억 적자 드디어 2분기부터는 394억 거의 400억 가까이 흑자도 이 전환이 되는데 특히나 올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1046억이었거든요. 올해 컨센서스가 1236억에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분기 어닝 턴 어라운드부터 3, 4분기 모두 다 실적이 어닝이 나온다라는 걸 가정하에 밑바닥을 보셨으면 하는데 자, 일단은 풍력 쪽,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 그리고 시기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실적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살았을 때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1개월 정도 우상향 패턴이 나왔을 때 보셔도 괜찮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분들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분할로 한 4-5번 나눠가지고 꼭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6,500원 이탈하게 되면 가감하게 자르는 이 결단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하나 시스템인데 역시 방산인가? 라는 걸 느끼게 해요. 네, 맞습니다. 이데일리 스피드 점수 보니까 72.5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죠. 예. 좀 기술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쌍끌이 매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100만 주 그리고 이 기관도 28만 주나 지금 들어오고 20만 8천 주가 지금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자 오늘의 선택은 하나 시스템으로 지금 CD가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자 2분기 컨센서스가 오늘 상향 전망이 또 나오고 있고 방산 수출 비중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불보다 뻔한 일이고 오히려 더 3분기는 더 가속화되지 않는다 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벌써 7조 원이 돌파하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특히나 실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눈 크게 뜨고 한번 봐주십시오. 자 왼쪽 하단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390억이었어요. 자, 2023년도 928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630억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하는 종목의 우상향 패턴에 지금 현재 전 고점의 매물을 통과시키는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급소라고 좀 볼 수 있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부터 나오는 음봉은 매수 급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배팅도 괜찮고요. 자, 종가 배팅 다음에 내일 밑꼬리를 잡아먹는 2-3%짜리에서 익절 치고 다시 밑에 꼬리에서 밑에 종가 기준의 단가 꼬리에서 받쳐놓고 기다려도 장중에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여러분들에게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 자 이거는 유전자 검사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 이데일리 스피드 점수가 71.9로 당초보다 2점 내려갔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자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옆에 앞에 캔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매수냐 아니면 홀딩 매수냐 아니면 관심 등록을 해놓고 앞으로 지켜봐야 되냐라는 것은 가파르게 내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가파르게 내리고 있다가 한 달 정도 랩지노믹스처럼 옆으로 행보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응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 다시 말해 손바뀜을 한 달 캔들 한 지금 어핏보기에 한 34개에서 37개 캔들에서 거의 매집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다 믹스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래량이 터진 이유를 보게 되면 자 이 100일에 환자 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PCR 진단에 필요한 이 진단 키트 쪽의 종목들이 지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그 미국의 관련 회사들을 임수함으로써 앞으로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판매 개척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개척뿐만 아니라 NGS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더 바닥에서 나오는 이 추세가 이제는 매수 급수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기술적으로 한 번 더 평가해 드리면요. 거래량이 오늘 2,300만 주가 터지면서 62선 돌파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전장만 해도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크고 바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차익 매도를 외국인이 했다라는 것은 검은머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더 오늘 종가는 트레이딩 관점에 보시고 특히나 이제 이 5일선이 60일선 그리고 100일선까지 통과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스윙으로 접근하셔도 무관한 종목으로 랩지노믹스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5일선이 따라오면서 음봉 바디가 짧아지면서 60일선 통과하는 골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제는 스윙으로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